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아, 여기 지금 억새 보러 왔어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일단 그래서 마스크는 내렸습니다. 아, 또 사람 오면은 해야 되니까, 아, 그 점은 업무 참조하시고. 자, 저기 보이는 저 피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가 정석한 공간이에요. 큰 사슴이 오름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또 억새가 엄청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바람이 좀 심하네. 원래 이 가을에 억새는 따라비 오름인데, 따라비 오름은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불편해. 길이 좀 좁아, 따라비 오름은.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큰 사슴이 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 68번지. 이곳에 사슴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들이. 오케이. 아, 여기 탐방로 들어갈게요. 아, 길이 아주 그냥 오붓하고만. 중간중간 예쁜 길 나오면은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 양옆에 이렇게 대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조리대예요, 조리대. 제주 조리대라 그래서 이게 대나무 과인가 그런데 이걸로 음료수를 만들어. 제주 조리대로. 그게 팔아요, 편의점 같은데. 이게 조리대라는 겁니다. 이게 한라산에도 있어. 제주도에서만 봤죠, 이거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 울릉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확실한 거 아니니까. 그냥 업무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하, 이런 숲봐. 아, 이런 게 멋있지. 저런 나무들이 멋있다니까. 자, 대록산 정상. 대록산 정상 가는 길. 이름이 대록산인가 본데 우측으로 가야 되나 보네. 아, 이게 대록산이래요. 대록산. 큰 사슴이 오른 이름이 1.3km.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가는 이 길 바닥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모래가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화산송이에요, 화산송이. 이게 되게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이 화산송이가 되게 귀해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이동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된대. 그만큼 이 화산송이가 귀해서 이게 방출도 힘들고, 이게 밟는 재미가 또 있어, 화산송이가. 아, 길이 이뻐요. 화산송이가 딱 비단처럼 깔려있고 말이야. 사람이 없어서 좋네. 따라비 오르면 사람이 엄청 많아. 어, 아직 산수국이 피어있네. 와, 산수국 저거 보라색. 아, 이제 걷다 보니 지금 억새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양옆에 지금 억새가. 하, 또 이런 거 찍어줘야지. 또 감성샷. 경사가 급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평지 느낌이야. 굉장히 수월하다, 올라가기가. 길도 아주 오솔길처럼 아늑한 느낌이 있네. 야, 여기 좋네. 저 보세요. 저 멀리 지금 죽인다. 와, 와, 지금
억새가 제 키 높이까지 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너무 많아, 지금 억새가. 지금 어마어마해. 와. 여기가 기가 막히네. 이게 정상까지 안 가도 되겠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중간까지만 와도 돼요. 이 억새를 즐기시려면. 와. 와. 아,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좀 내릴게요. 와, 짱이다, 짱.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어. 아, 기가 막히구만, 이거. 이야, 억새가 이렇게 많다고? 바람에 날리는 억새 ASMR. 아, 여기 기가 막힌데요? 아, 뭐, 따라비 오름도 좋고, 뭐, 아끈다랑시도 좋고, 다 좋은데, 아, 여기 큰 사슴이 여기 정말, 와. 그냥 감탄사가 그냥 막 나와. 우와, 이거 봐. 우와. 그냥 여기 주로 숲이야, 숲. 그냥. 우와. 이 보세요. 이야, 나 이런 데는 또 처음 보네. 아, 이건 짱이다. 이야, 이거 뭐? 야, 여기는 뭐 경이롭다. 이 갈대 군락지 스케일이 경이로워. 야, 너무 좋은데. 아, 지금 이맘때 억새가 절정이기도 하지만 규모도 굉장히 넓고, 아, 너무 좋은데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너무 좋다. 와,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장관이겠네. 야, 이거 드론 띄우고 싶다. 드론이 없네. 하... 야. 아, 아무튼 유채꽃으로 유명한 이 녹산로 정석 한 공간 옆에 여기 대록산 큰 사슴이 오름. 아, 진짜 이 억새. 아, 부들부들해. 아, 이 억새 군락지 정말 한 세 번 강추드리면서, 아,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간만에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기가 막혀, 여기. 여기 짱이야. 짱이야. 그럼, 저는 억새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뿅!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왔다, 마. 아, 여기는 대록산 큰 사슴이 오름 정상 가는 길인데, 아, 여긴 주구장창 오르막이야. 아, 계단이 끝도 없어. 아, 잘 생각하셔야 돼. 아, 그냥 여기부터는 등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등산이야. 아, 저까지는 그냥 산보였는데 여기부터는 등산이야.
아, 거의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야. 아, 엄청 올라갔구만. 약간 육지에 그 민둥산 생각난다. 민둥산. 저기, 저기. 저기 정석한 공간. 아, 저 옆에 주차장. 그리고 저기 유채공원. 아, 저쪽은 조랑말 공원. 아, 오늘 근데 시야가 안 좋네. 맞습니다. 아, 살벌하네. 여기는 뭐 별게 없어. 여기는 뭐 억새나 이런 건 없고, 아, 그냥 운동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식사 후에는 오지 않는 걸로. 아, 오바이트를 할 수 있어. 아, 대단히. 아, 짧지만 짧고 굵다. 운동은 제대로다. 아까 그 둘레길이라고 써져 있는 대로 거기서 이제 억새 구경하시고 사진들 찍고 하면은, 아, 여기는 뭐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큰 사슴이 오름 여기까지. 야, 윈드밀이 엄청 많네. 아.